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100년 전 일본 통치의 한거에 만세운동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죠. 이번 출동은 1919년 3.1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기간으로 독립투사분들의 혼과 희생정신을 생각하며 빈틈없는 근무 자세로 출동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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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만세 소리는 독도까지 울려 퍼졌을 겁니다. 출항합시다. 네. 이런 쪽 어깨 완료! 우연풀! 감사합니다, 우연풀! 7박 8일로 예정된 독도근의 경비 출동이 막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출항할 때는 어떤 기분 드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독도 경비를 나가니까 독도에 관한 뭐 상황이 생기거나 뭐 진입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일은 없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그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아무 상황 없이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그렇죠. 동해 바다에 물살을 가르며 독도까지 가는 항해는 보통 7~8시간 소요됩니다. 출항하기 전만큼이나 출항 직후도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무기를 저희 무기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출동 나가는 날마다 긴급 상황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무기를 조타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봉호의 지하층으로 내려가니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난데요. 엔진에 들어가는 유화수를 정지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1만 마력이 넘는 엔진 두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곳, 기관실입니다. 사람의 심장도 심장에서 심장 박동을 이용해서 모든 기능으로 피를 보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함정에서의 엔진도 엔진이 작동해야 되면 뭐 작동해야지만 다른 장비들을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비가 많이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함정 움직일 수.